오늘 스튜디오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만갑에 나오실 때마다 모자이크를 하시고 나올 수밖에 없어서 네. 저에게 모자이크맨. 모자이크맨. 모자이크 최대 출연자인데 사실 이분은 장성택의 오른팔 최측근에 계셨었고 또 북한의 초과 파티를 책임졌던 분입니다. 강태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무튼 네. 신변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모자이크를 하게 된 점 시청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네. 매번 나오실 때마다 북한 김부자에 대한 비밀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도 어떤 이야기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은밀한 후계자 수업 목격담. 재밌겠다. 후계자 수업을 그렇게 목격하셨어요? 예,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부 기관에 한 12여 년 근무하다가 퇴직을 해가지고 중국에 진출했었습니다. 사업차. 네. 가서 영길 시내에다 한국 물건만 전문 파는 큰 가게를 하나 했어요. 너무 위험하지 예, 않아요? 예. 너무. 네, 물론 위험한 점도 있지만은 그 영길 시내에 사는 우리 교민들, 그러니까 조선족이죠. 조선족 분들하고 친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중에는 경찰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뭐 일반 근로자도 있고 숱한 사람들을 그 거래를 했는데 하루는 점심시간에 가게에 있는데 조선족 분이 들어오면서 오늘 오랜만에 공항국에 갔더니 이 자식들 점심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소리 쫓아버리네 하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여기 무슨 말이야 하니까니 내일 북한에 김정은이가 온다고 오늘 밤에 공항국 전체가 다 호위 사업을 위해서 동원해 간다. 깜짝 놀랐어요. 김정은이라는 거는 그 대회 무슨 거기 나온 것도 없고 북한에 국내적으로도 직책이란 것도 없고 그런 젊은 애가 오는데 공안이 동원되고 국가적 행사로 동원되는 의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김정일 사망 전이네요? 당연하죠. 예, 예. 2008년. 예. 내 차에다가 낚시복 입고 낚시 장비 다 싣고 낚시꾼으로 완벽하게 그 준비를 해가지고 소리 예, 새벽 2시 돼서 떠났습니다. 한 시간밖에 안 걸려요. 한 3시 한 20분 됐는데 동시내가 여름이니까 6월달 날이 이렇게 푸름푸름하고 밝더라고. 그러면서 시내에 딱 들어가니까 경찰들이 2인 1조가 돼서 50m 간격으로 땅그랗게 그래서 한 바퀴 삥 돌면서 봤지. 아하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온다는 게 사실이구나. 그래서 역전 쪽으로 가서 아파트멘트에다 차 박아놓고 걸어서 역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역전은 안전부 애들이 막더라고요. 맞지 딱딱 그 안첸이라는 그 중국 애들 간에 특별한 그 신분을 나타내는 그 배지가 있어요. 그걸 아 이거 안전부 애들이 하면서 이거 절대 못 들어온다. 쫓겨 나와가지고 소리 술술 걸어나오는데 그때가 몇 시 되는 게 그러니까 4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 대형 트럭이 쫙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 트럭에 새빨간 견장을 단 인민해방군 무장경찰. 일반 경찰이 아니고 또 무장경찰 부대가 또 따로 있어요. 걔들이 젊은 애들인데 쫙 16대가 들어오는데. 그러더니 내려서 1m 간격으로 딱 무장하고 쫙쫙쫙 해서 정방형으로 역전을 딱 쏴더만 딱 1m 간격으로.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진짜 온다는 게 사실이구나 해서 전화를 꺼내가지고 한국에다 연결했죠. 아 지금 2.11조로 경찰들이 도문신에 다 포위하고 역전이 들어가려니까 안전부들이 내쫓고 트럭이 열렸을 때 지금 무장경찰이 와서 정방역으로 딱 포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 하고 대화를 하는데 도청이 딱 걸리더라고. 찍찍하는 게 도청 걸린 거니까 한국 쪽에서 나한테 먼저 알려줘요. 그 도청 걸리는데 빨리 피계하고 튀라 이러나. 우와. 그래서 나도 화딱 놀랐지. 그래서 핸드폰 주머니에 놓고 서 사인대 와서 잡힐까 발등 눌러가지고 도문신에 빠져나오는데 도문신에 나오는데 강이 있습니다. 네. 다리가 긴. 네. 그래서 좌측유리 내리고 서 핸드폰 강물에다 휙. 아. 후사님 딱 보니까 차수들이가 샥 따라와. 오. 그래서 나는 아, 모른 척하고서 가는데 앞에다가 따닥 하더니 차 두 대가 딱 가로막더니 보았다 하더니 검문할 게 있다 중국말로 해서 아주 한국어로 중국아 팀구도 중국말 모른다. 그러니까 얘들이 자기네 말로 야, 어떻게 알겠는 전화하더만 안전부 조선족이 하나 차 타고 또 오더라고. 아 통역하려고. 미안하지만
핸드폰 검열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봐라. 그래서 핸드폰에 두 개 발신 기록. 다른 핸드폰 줬으니까 아무리 뭐 해도 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나 같으면 떨려서 여기 던지다가 부딪혀서 떨어져. 최악의 시나리오다. 긴장은 나더라고요. 근데 소화가 없었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눈에 앞만 두셔봐라 하는 그런 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30, 40분 동안 길다가 안 되니까 다 두셔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오케이. 길 안에 차 두지기 시작하는데 트렁크 열어가지고 낚싯대 가방 다 쏟아놓고 아무리 두제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자기에게 수도 하더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행이다. 그때 안 떨리셨어요? 아, 왜 안 떨리겠습니까? 안 떨리면서 사람 아니에요. 김정은만 온 사실인데 그렇게까지 보호를 했다는 거는 아니, 김정일이랑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왔어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중국 방문을 마치시고 출발하시기 위해 베이징역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김정일은 뭐 방문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 김정은은 좀 나이도 어리고 뭐 이렇게 부각이 안 됐을 때잖아요. 그렇지. 근데 김정은이가 같이 왔다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그때 당시에? 네, 그 후회하라는데 김정은이 후계자 수업의 그 경한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기차가 들어와서 베이징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흥룡강성으로 들어가서 김일성이 혁명 전적지를 쫙 답사를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코스가 길림 육문중학교라는 김일성이가 다니던 학교 그게 마지막 코스까지 마치고 그게 6월 달이었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가서 8월 달에 김정일이가 내출을 했거든요. 몇 달 중? 네, 서너 달 동안 알았거든요. 12월 달에 군 고위층에서 벌써 김정은이 후계자 그걸 발표를 했어요. 김정은이는 오랫동안 해외에 나갔다 보니까 자기 뿌리를 몰라요 전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내출을 한번 잠깐 와가지고 몸이 안 좋으니까 이 아들을 이제 빨리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속성으로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코스로 이제 자기 할아버지 뿌리를 쭉 가르쳐주면서 그 이 김정은이한테 이 3대, 이 김씨일까 3대를 가다가 이제 각인시켜주는 그런 코스였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선생님, 그러면 그 코스가 이게 후계자 수업이라는 건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중국에 오래 나와 있다나니까 북한에 나와 있는 대사관 고위급들하고 대화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대사관 담당 고위지도하고 식사도 하고. 우와. 어떤 그런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이번에 온 게 그 후계자 수업 하러 왔댔다. 그런 걸 알았죠. 근데 왜 은밀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리 북한이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개인 국가라고 해도 후계자를 세울 때에는 그냥 함부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민들도 약간 설득을 당해야 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은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때도 어떻게 했냐면 김정일이가 그 수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령의 많은 전사 가운데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후계자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명분은 됐는데 그러니까 3대로 갈 때는 뭐 이게 완전히 이제 봉건 세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절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르면서 약간 명분을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치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북한 이제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냐? 뭐 자녀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이제 신이 자식을 낳는다. 뭐 이거는 그거는 북한과 같은 이제 3대 세습이니까 앞으로 4대 세습까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죠, 예. 그러니까 집안에도 큰 문제지만 우리 남한이나 국제사회가 볼 때도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이게 그렇죠. 아 다음번 북한 그 주장 누가 하겠냐? 네. 그러니까 그 자식 그 문제는 지금 노출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 현재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이게 되게 설이 정말 분분해요. 네. 제가 아는 어떤 취재원분은 첫째가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첫째가 딸, 둘째가 딸, 셋째가 아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낳은 셋째가 너무 중요한 아들이라서 그 리설주가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고 뒤에서 아들을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워낙 심각한 상태에서 혹시라도 리설주가 코로나에 옮아서 아들한테 옮기거나 하면 워낙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셋째가 아들이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시는 취재원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대내적으로 이제 좀 알려져 있는 건 어쨌든 아들, 딸, 아들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첫째가 아들이어서 네. 셋째 아들보다 뭐 어쨌든 첫째
소재가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관여 안 하고 있다라는 썰도 같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만감에서만 처음 밝혀냈습니다. 네. 오늘 녹화 직전까지 제가 끝까지 마지막 정보를 좀 확인하다가 들어왔는데 첫 번째, 김정현의 아들이 있냐 없냐? 아들은 있다. 두 번째, 아들이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아들은 한 명으로 보인다. 다만 확인이 끝까지 안 된 건 그 아들이 몇째인지. 제가 종합해보면 제일 유력한 건 첫째가 아들, 어머. 둘째 주애가 딸, 어머. 셋째 이번에 얼마 전에 난 애가 딸. 그래서 첫째 아들이 2010년생, 둘째는 주애가 이름이 주애인데 2013년생. 지금까지 알아요? 이름 이쁘다. 예. 막내 데니스 로드먼. 딸이 막내 딸이 2017년생. 그러니까 막내 딸이 3, 4살, 첫째가 11살 아들이, 네. 둘째 이제 주애가 가운데 낀 건데, 이거를 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총 정보 자산을 동원해서 알아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냐 없냐. 중요한 문제겠네요. 보도되진 않았는데 국정원이 그 사실을 첩보를 파악해서 청와대에 이제 직보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들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겠죠. 그럼 국정원이 어떻게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느냐를 알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누구든 거기서 애 키우는 사람이 있든 누구든 있을 테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국정원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때 당시 리설주가 잠적하고 출산을 했을 즈음에 북한에 유럽 이제 호화품들이 밀반입이 되는 과정에서 유럽산 아기 용품과 아기 옷들이 북한으로 밀반입된 걸 정보기관들이 포착을 합니다. 이건 처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남자 아이였어요.